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교수님 MBTI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인터넷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MBTI 검사가 있고요. 네네. 공식 검사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INTP는 진짜 무성애자가 맞나요? 과연 MBTI 유형이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을까? 검사 결과를 받으면 네. 이제 각 유형 알파벳마다 비율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비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수님은 조금 네. 민감한 질문이 있는데 네. MBTI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시나요? 재밌어요. 네. 재밌고 네. MBTI 검사를 할 때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이게 뭐 검사의 신뢰도랑도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터넷에 수많은 MBTI 콘텐츠 중에 MBTI 성격 유형 사이의 궁합을 판단하는 콘텐츠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걸 믿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MBTI 인사이드 리뷰 특별편인데요. 리뷰를 제가 제작하는 동안 좀 필요하다고 느낀 기획을 준비해봤습니다. MBTI에 대한 오해 혹은 범람하는 인터넷 콘텐츠들 사이에서 MBTI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좀 주의해야 할 점, 우리가 이걸 현명하게 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자세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강의를 하고 계신 김수환 교수님과 MBTI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죠, 말하자면. 성격 심리학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 MBT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 친구가, 심리학과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강의를 듣는데 MBTI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에서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을 섭외했고요. 인터뷰를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김수환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셨고 인터뷰를 진행한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초빙교수로서 심리학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프로야구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 논문을 집필하셨는데 2016년부터 2년 동안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약하시기도 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레전드는 슬럼프로 만들어진다, 또 정서심리학과 성격심리학 이론서를 공역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성격심리, 상담학, 정서심리 등을 주제로 하는 학회 논문도 여러 편 집필하셨습니다.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인터뷰에 녹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했고요. 앞으로도 사실 뭐 인스타나 커뮤니티로 자주 소통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바로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환입니다. 성균관대 심리학과의 초빙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강의 교원으로 심리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공이 이제 성격하고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개론도 물론 가르치지만 성격이나 정서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내면에 관한 것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네. 이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네. 너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뻤고요. 네. 오늘 한번 영상 목적에 맞게 MBTI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인터넷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교수님 MBTI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뭐 ENTJ라고 얘기하던데 네. ENTJ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INTJ라고 얘기하더니 네. 들었는데 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네. 맞아요. 네. 제가 ENTJ 사람들과 대화를 해볼 때 항상 느낀 건데 네.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힘들지 않나요? 사고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사고방식이 네, 되게 비슷해서 네, 네.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MBTI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뭐 MBTI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약자죠. 네. Myers Briggs Type Indicator라고 해서 Myers랑 Briggs라는 사람들이 만든 타입.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인데 네. 여기서 이제 타입이라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뭐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형이라는 것을 일종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MBTI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격 검사들이 항상 그 근거가 되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론을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만들거든요. 네. MBTI 같은 경우는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이 타입 퓨리예요. 그게 이제 칼 융이라는 정신의학자가 만든 성격 이론이고요. 네. 융의 이론에 기초해서 네.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네. 성격 진단을 위한 검사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 마이어스 브릭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심리학 전공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심리학계에서는 뭐 MBTI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던데 솔직히가 지금 제 의견이 뭐 심리학계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네. 나도 사실 뭐 연구를 하고 하면서 MBTI를 특히 이제 아카데믹한 그 연구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많이 사용하진 않고 이제 사실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심리학을 전공한 그 심리학 전문가 그걸 베이스로 하고 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도 물론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 융의 심리 유형론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 이론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융이라는 정신의학자의 백그라운드도 정신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신 역동 이론 네. 그거 자체가 성격 이론들 중에서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약간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심리학은 사회과학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선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긴 하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참고하기에는 뭐 유용한 자료라고는 봅니다. 네, 이게 그 MBTI라는 게 사실 부정확하다? 혹은 뭐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 있음과 동시에 사실 굉장히 간편하고 16가지로 유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즐기고 약간 향유하기에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로 즐기는 거 혹은 나를 판단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 사이의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 인터넷에서 MBTI로 2차, 3차 콘텐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뜨거운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열풍이 있다는 거는 들어보고 네. 사실 주변에서도 MBTI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네. 일반적으로 심리학을 잘 알지는 못하는 친구들이 네. 근데 그 컨텐츠를 사실 찾아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서 나도 네. MBTI 인사이드 들어가 보고 하기는 했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주변에서 네.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죠. 아. 네네네. 좋습니다. MBTI라는 게 유난히 이렇게 유행하는 거? 사실 이전에 뭐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라던가 그런 어떤 성격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이런 작업들이 유행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굴 딱 만나면 네. 판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혈액형도 마찬가지고 뭐 A, B, O 네. 그리고 MBTI도 굉장히 단순하게 사람을 단순화시켜주잖아요. 어떤 네. 알파벳 유형으로. 맞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리고 도대체 저 알파벳 유형이 뭔지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도 자아내고 빠르게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MBTI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도 많이 해야 맞아요. 되고. 네. 하지만 MBTI라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파벳으로 딱 그 사람을 판단하게끔 그렇죠. 도와주니까 네. 여행을 한다는 굉장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부분이 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뭐 아 인트제이, 네. 인프피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유형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리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인상을 빠르게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단축시켜주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또 너무 사람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좀 오류도 범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MBTI 콘텐츠를 잘 안 보셨다고 하셨지만 네. 살펴보면 뭐 사회화가 필요한 유형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저 INTJ도 이 콘텐츠에서는 되게 이미지가 사회화가 좀 많이 필요한 이런 어떤 사회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회화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상호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나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 누군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MBTI라는 게 사실 내가 상호작용을 그리고 뭔가 세상과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꺼내쓰는 방식이거든요. 네. 어떤 방식을 꺼내쓰냐에 따라서 사회화가 좀 원활한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사회화랑 자꾸 관련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게 저도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고 했지만 남을 이렇게 알아가는 호기심이 결국은 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나에 대한 호기심이랑 좀 맞아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 맥락에서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성격이 결국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화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쓴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MBTI라는 게 네. 혈액형은 사실 그 우생학에서 출발한 그런 성격 유형이잖아요. 그쵸? 근데 MBTI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막 정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탄생하지 않은 그런 유형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혈액형처럼 지금 혈액형 성격 유형이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훗날에 좀 미래에 이렇게 MBTI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네. 좀 유행 같기도 해요. 좀 트렌드 같아서 네. 왜냐면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 다음엔 다른 무언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제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제 MBTI는 상대적으로 혈액형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혈액형보다는 네, 네, 나은 네. 성격을 가집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이 MBTI라는 게 네. 네 가지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네. 뭐 IE, 그리고 NS, FT, JP까지 이렇게 뭐 에너지 방향, 뭐 생활 방식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유형이 되는데 이 마이어스 브릭스가 만들 때 이 네 가지를 정한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왜냐면은 이 마이어스 브릭스 두 명이 이제 모녀잖아요. 네. 이 모녀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보고 내가 이거 성격을 측정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 두 명이 그리고 그 칼 융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성격은 우리가 뭐 영어로 뭐 퍼스널리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기질, 성향, 네. 뭐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칼 융은 인간의 성격을 심리적 선호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선호가 이제 innate preference라는 건데 네. 사람이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향이라는 게 약간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런 성격, 그런 선호대로 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호 경향성의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는 E와 I가 될 수 있고 네. 그 심리 유형론에서 얘기하는 심리적 선호라는 네. 어떤 성격 개념을 근거로 구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저희가 네. MBTI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좀 드렸고요. 네. MBTI 검사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볼까 해요. 네. 인터넷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MBTI 검사가 있고요. 네네. 또 소위 말해서 정식 검사. 네. 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정식 검사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의 차이겠죠. 네. 나도 이제 뭐 약식 검사 뭐 그런 간단한 테스트들을 인터넷으로 해본 적은 있는데 정식 검사를 해도 나 같은 경우는 약식 검사를 해도 똑같이 ENTJ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결과를 내가 얼마나 맞아라고 맞든 틀리든 네. 이거를 내가 정말 얼마나 믿고 타당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제 정식 검사 모든 그런 검사들은 쓰일 수 있는 검사들은 믿을 수 있는 일관성의 정도의 신뢰도나 이게 정말 그 나의 성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는 타당도를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쓰일 수 있는 거죠.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좀 떠돌고 있는 네. 그런 약식 검사는 사실 테스트는 나오지만 출처 레퍼런스가 나오질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판단인 거죠. 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 재밌긴 해요, 사실. 네, 맞아요.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긴 한데 네.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나 믿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네. 만약 정말 MBTI에 관심이 있고 이걸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정식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검사 문항을 보고 이제 네. 답변을 체크하잖아요. 그때 이제 짧게 생각하고 바로 떠오르는 걸 답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조금 숙고해서 답을 해야 되는지. 일단 질문 이해가 안 가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요즘 그 약식 검사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문항들도 맞아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검사를 시행할 때 이제 그 검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지침으로는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문항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막 의식하지 말고 문항을 읽었을 때 편안하게 떠오르는 답을 체크하는 그쵸. 게 중요하다. 이게 문항들이 나오면 왠지 이게 맞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문항이 있지만 나는 그게 편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뭐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한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프피인데 얘는 왜 주말에 밖에 나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집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뭐 날씨가 좋고 공휴일이고 엄마가 그러자고 하니까 나가긴 하지만 자기는 그게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편안한 문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방금 검사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항을 읽다 보면 굉장히 정성적인 물음이 많아요. 이게 막 정량적으로 딱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어떻게 판단해야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항을 보면 어떤 네. J와 P를 판단하는 문항 중에서 뭐 가령 나는 책을 읽을 때 목차부터 본다 라는 문항과 그건 이제 J를 의미하겠죠. 네. 나는 일단 읽기 시작한다 라는 두 문항 중에 나는 무엇을 고를 것이냐 네. 혹은 어느 정도 표시를 할 것이냐. P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을 사면 그냥 본문부터 막 넘겨보면서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무언가를 파악할 때는 차례부터 먼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지만 나는 이런 게 편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그게 편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자연스러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한테 편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심리적인 선호라는 게 인간의 네. 성격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칼 융이 얘기를 했지만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끌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성격, 심리적인 선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선호가 곧 성격이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선호도 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목차부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목차부터 보는 사람이지만 당장 본문을 읽는 게 편하면은 그걸 선택해야 하나요?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명쾌하네요.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리학계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는 성격 검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빅5 네. 같은 걸 포함해서 네. 더 정확한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사용되는 검사 지금 우리가 뭐 논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네. 검사들은 다 이제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학 장면 뭐 성격 연구 장면 혹은 뭐 임상적인 장면에서 많이 쓰이는 검사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빅5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네오PI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오PI나 뭐 TCI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의 전공인데 네. 보통 심리학 연구에서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로 이제 네오PI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했어요. 어쨌거나 논문에서 네. 정말 학계에서 사용하는 검사는 따로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네오PI나 TCI 검사라는 거. 네. 좋습니다. MBTI가 유행을 하면서 네. 사람들이 편한 상태의 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네. 직장 생활을 할 때의 나 그쵸.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테스트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검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상황을 설정해서 내가 검사를 하면 그 상황에서 주로 내가 사용하는 내가 나오겠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세상과 삶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나냐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트제인데 네. 인간관계에선 사실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진 않아요. 특히 T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활용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친한 관계나 가족들은 나의 어떤 이런 T의 주기능을 알지만 내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있거나 알고 있는 그냥 지인 관계는 내가 T라는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F라고 생각하지. 네.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거겠죠. 네. 그냥 일상 사회생활 장면에서는 T를 가능한 한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아까 얘기한 어떤 결국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랑 그쵸. 좀 맥락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 결과를 받으면 네. 이제 각 유형 알파벳마다 비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비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이제 E와 I, T와 F, J와 P라는 어떤 굉장히 서로 양극의 심리적인 선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나의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는 이제 ENTJ이지만 그 점수가 얘기해 주는 건 내 안에는 항상 그 반대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I와 그리고 S와 F와 P도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아까 그 점수가 외향 99대 내향 1이어서 외향인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외향이 51, 뭐 내향이 49. 네. 근데 상대적으로는 외향이 많죠. 그래서 외향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51인 외향인은 굉장히 내향인처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내가 그 유형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ENTJ라 라고 해도 다 같은 ENTJ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조금 네. 민감한 질문이 있는데 네. MBTI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시나요? 재밌어요. 네. 재밌고 네. 굉장히 나도 그 어떤 일상생활에서 스몰 토크의 소지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맞아요.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 오 막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디까지나 이 MBTI라는 게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는 정도,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맹신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뭐 인프피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인프피라는 걸 제대로 측정하고 그 성격 유형을 알고 있는 것이냐를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가 뭐 인프피아 인트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 그 너랑 나는 이런 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는 정도?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좀 수용하기 위한 정도지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잣대로 쓰는 건 좀 약간 위험하겠죠. 네. 사실 이 영상이 그런 MBTI를 어떤 현명하게 조금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위한 영상인데 네, 네. 교수님께서 방금 해주신 답변이 교수님께서 MBTI를 대하는 방식이 곧 이제 현명하게 네. MBTI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좋은 답변입니다. MBTI 결과를 보면은 16가지로 나누고는 있지만 뭐 주기능, 부기능 이렇게 좀 딥하게 파고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할당이 된 걸까요? 그걸 사실은 굉장히 딥한 얘기긴 한데 네.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정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기능이라는 게 보통 자기의 뭐 정체성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기능도 상대적으로 그냥 내가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2차 기능 아, 네. 그리고 뭐 열등 기능 뭐,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 특히 이제 열등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ENTJ잖아요. 네. 나 같은 경우는 T가 되게 주기능이더라고요. 주기능이에요. 네. 반대로 T의 그 극단에 있는 F가 열등 기능 거죠. 그거는 그냥 나를 이해하는 도구인데 나는 그래서 굉장히 내가 T를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많이 대하지만 반대로 그 내 안에 약간 있는 F가 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그 F를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딥하게 사용하는 거가 쉽진 않죠. 사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파악을 하는데 그럼 뭐 주기능, 부기능, 열등기능 이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MBTI를 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근데 근본적으로 MBTI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는 뭐 ENTJ야, 인프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E와 I가 서로 상극이고 네. N과 T가 상극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유형만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ENTJ가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E와 I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잘 아직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그 원리나 배경을 안다면 주기능, 부기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아까 얘기랑 좀 연결되는 건데 MBTI 검사를 할 때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이게 뭐 검사의 신뢰도랑도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사를 과연 내가 일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이게 사실 좀 변할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사람의 그 본질적인 선호 경향성, 성격 자체가 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상대적인 위치가 좀 애매한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내 본성은 사실 내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외향적으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가 막 힘들게 끌어올려서 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칼융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나온 이 네 가지 말고 MBTI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성격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성격은 결국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무엇을 건드릴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가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칼융은 네 가지 쌍의 심리적인 선호를 성격이라고 봤지만 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오피아이 그 골드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빅5 성격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그 빅5 다섯 가지 성격 특질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다섯 가지가 외우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 성향 이 다섯 가지가 인간의 성격이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이고 핵심적으로 이 다섯 가지는 다 갖고 있는데 다만 사람들마다 그 다섯 가지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 N이 이제 신경증 성향, 뉴로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MBTI는 그 부분을 좀 못 잡고 있기는 해요. 이 신경증 성향이라는 게 또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MBTI 뭐 검사를 해보면 뭐 유형 뒤에 뭐 A랑 T 이런 것들이 맞아요. 붙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그 뉴로티시즘을 좀 보완해서 붙이는 그런 기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신경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서적인 안정성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경우는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좀 약간 예민하고 좀 약간 쉽게 동요하고 좀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고 네. 그러면 신경증 성향이 낮은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자극. 정서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쉽게 동요하지 않고 네. 뭐 좋게 얘기하면 좀 단단하고 네. 뭐 좀 그런 감정의 기복이 없는 좋습니다. 이렇게 MBTI 검사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심리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다음 섹션은 MBTI 믿거나 말거나 MBTI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속설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의 수많은 MBTI 콘텐츠 중에 MBTI 성격 유형 사이의 궁합을 판단하는 콘텐츠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이 유형과 이 유형은 잘 맞는다. 이 유형과 이 유형은 뭐 상극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걸 믿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하나 안 맞더라고요. 안 맞고 나는 그럼 너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은데 네. 궁합이라는 게 결국은 둘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네. 잘 맞느냐라는 건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성격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그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성격 유형으로 우리 궁합은 찰떡이야, 막 최고야, 막 최악이야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하죠. 일례로 변할 수가 있어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나랑 정반대예요. 네. ISFP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 둘이 이제 호감이 들고 썸을 탈 때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나한테 없는 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좀 자유롭고 융통성 있고 막 모든 게 다 좋다, 막 성인 군자 같은. 네. 근데 그게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환장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특히 궁합을 MBTI로만 판단하는 건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네. 현답의 연속이 네.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저는 교수님에 대해서 서치를 하거나 직접 오늘 뵀을 때도 따님이나 남편분 얘기를 할 때 좀 놀랐어요. 아 왜요? 되게 젊으신 줄 알았는데 아 딸이 중학생이거든요. 아 정말? 네네. 굉장히 놀랐네요.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아니에요. 정말 진실. 티를... 저는 빈말 같은 거 못합니다. 그래요? 네. 놀랐어요. 정말. 이 얘기도 많아요. ENTJ, INTP, INTJ가 지능이 높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아, 네. 굉장히 네. 위험한 거죠. 네, 위험한,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격과 그런 지능 간에 좀 상관을 보는 근데 뭐 지능이라고 해야 될지 학업적인 성취라고 해야 될지 그런 관계를 보는 연구들은 있기는 한데 네. 굳이 성격하고 관계를 짓자면 네. 아까 얘기한 그 성격 빅5 중에 그 개방성이라는 성격 특징이 있거든요. 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좀 열려있고 수용적이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개방성 같은 경우는 지능과 어느 정도의 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가벼운 콘텐츠로 그렇죠. 다룰 정도는 아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MBTI를 떠나서 아까 성격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관계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나이와 성별이 MBTI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나이가 MBTI한테 영향을 준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 변할 수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기에는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나왔다던가. 나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뭐 그런 연구는 사실은 나도 이제 보지는 못했고 네. 근데 성차 관계를 본다면 약간 그 MBTI 비율별로 약간 성차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녀의 어떤 경향이 비슷하긴 한데 유일하게 보면 T와 F의 경우는 네.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하죠. 네. 상대적으로. 근데 나이나 성별이 MBTI에 미친다기보다는 내가 그 나이대와 그 성별인 경우에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경우에 MBTI가 조금 변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했냐면 이와 네. I끼리 나눠서 생활을 하고 하루는 둘째 날은 뭐 N과 S로 나눠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차이를 보는 콘텐츠였거든요. 네, 같은 상황에서. 네. 근데 E와 I, 뭐 N과 S, J와 P는 성비가 좀 비슷했어요. 네. 출연진의 성비가. 아. T와 F에서는 좀 속비가 갈리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 MBTI별 특징에 대한 서술이 있어요. 뭐 ISFP는 누워 있는 걸 좋아한다. 네. ISFP라고 다 누워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서술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결국 정식으로 MBTI 검사를 했을 때 그 네. 개념으로 나오는 네. 그 특징들을 이제 풀어준 내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근거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죠. 네. 그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ENTJ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한다. 고문고고 사는 사다. 인지상정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네. 근거만 확실하다면 그런 서술을 뭐 믿을 수 있겠죠. 네.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고. 네. 계속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MBTI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형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지.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MBTI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도구로서에 네. 네. 대해서 이제 연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이게 편한 쉽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알파벳으로 딱 사람을 규정할 수 있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차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차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뭐 individual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다른 점에 관심이 있는 게 성격 심리학자들이에요. 네. 너랑 나랑 같은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문제될 게 없거든요.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사람.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네. 그 차이가 항상 인간 관계상의 갈등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네. 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를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다르다고 하면서 그냥 쉽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현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외향과 내향의 개념을 네. 뭐 사교성이 있고 없고 혹은 뭐 소심하고 대범하고 이걸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관계가 아예 없진 않겠죠. 에너지의 네. 방향이니까.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을 아, 저 사람은 소심해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외향, 내향을 얘기, 이런 성격을 얘기할 때 여기에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성격하고 나쁜 성격은 없거든요. 네. 물론 예를 들어서 사교성, 소심함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사교성이라는 게 남과 사귀는 걸 좋아하고 쉽게 사귀는 그런 성질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인 게 맞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사교적이고 네. 근데 이 사교적이라는 게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사교적인 게 그 사람이 되게 인간성이 좋고 굉장히 뭔가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귀지만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로 어떤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그런 특징 성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가치를 부여하니까
뭔가 외향적인 게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소심한방과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연관이 있지만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할 때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는 게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네.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양가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적응적일 수 있고 부적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외향 내향만 예를 들어도 네. 외향적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되게 사교적이고 사람이 굉장히 대범해 자신만만해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외향성이 되게 내가 스스로 내 외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표현했을 때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향적인 것이 때로는 굉장히 좀 무례하고 그리고 좀 약간 너무 남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사용, MBTI를 네. 사용을 좀 할 때 사건 단위로 쪼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각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전에 내향적인 사람은 소심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이 소심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향성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됐을 때거든요. 이게 또 긍정적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네. 내향적인 사람은 소심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성도 이 사람이 되게 자신만만하고 대범할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 잘못 사용하면 되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의 문제를 그래서 케바케라는 게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N과 S가 만나면 네.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냥 대화가 잘 안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혹은 맞다면 왜 그런지? 이거 나도 이거는 그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제 사례를 본 거고 나도 이제 강의에서 그런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N이랑 S가 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잖아요. 세상을 네. 인식하고. 네. 근데 이제 S 같은 경우는 감각형이라고 하잖아요. S가 센싱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감각적이라는 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내 감각을 활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감. 네.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나 같은 애는 N이 이제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내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물론 보고 듣고 사실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직관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특히 여기서 이제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대화에서 이제 뭔가 이럴 수 있냐면 네. S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N 같은 경우는 되게 현학적이고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네. 그 뭐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네. S 같은 경우는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고 아삭아삭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경우는 사과를 떠올리면 뭐 아담과 이브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이고 네. 좀 현학적인 네. 그런 걸 떠올리다 보니까 서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질문이랑 좀 연결되는데 네. MBTI라는 게 변할 수 있는지 이게 변한다면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환경에 맞춰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지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네.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네. 선천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타고난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이 MBTI도 그렇지만 항상 상대적인 위치여서 네. 본질적인 내 유형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내 안에 항상 반대 성향도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네.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T예요. 네. 특히 대화를 할 때나 어떤 판단을 할 때 되게 논리적이고 뭐가 옳지? 뭐가 맞는 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 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엄청난 F시다 보니까 네. 이 말이 맞는데 기분 나빠. 그렇게 얘기하면 옳은 말이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내 안에 F를 길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 양육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T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받는 상처와 갈등을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유형은 NTJ이지만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필요한 순간에서는 필요한 성격을 또 꺼냈을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선천적이지만 말씀해주신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네.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성향을 키우고 작용을 하고 서로 키우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게 처음 말한 상호작용이라는 거랑 또 연결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리는 다 되게 잘 지내고만 싶겠지만 네. 갈등을 빚는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죠. 네. 갈등을 빚으면서 어, 쟤는 왜 저래? 라고 처음엔 갈등을 빚다가 아, 저 친구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청소년기와 성인 이후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느끼는 바로는 편안한 나를 청소년기에 좀 못 꺼내다가 성인이 되면 꺼낼 수 있게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결과를 좀 더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는 네. 막 되게 막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아 정체성을 찾고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MBTI를 했을 때도 그게 나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된다라는 네. 거를 한 18살 뭐 보통 한 뭐 18세 정도가 되면 네. 어느 정도 좀 성격이 형성이 되었다고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청소년기의 MBTI 유형과 또 성인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청소년기에는 어떤 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아직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죠. MBTI에 대한 콘텐츠 중에 네.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한국에는 ISTJ가 가장 많다라던가 MBTI를 소득으로 이렇게 나눠서 줄세우기를 한 콘텐츠도 있고요. 네. 그런 거를 믿어도 되나요? 아, 레퍼런스가 있으면 뭐 그렇죠. 누가 이걸 조사를 했느냐에 네.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ISTJ가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 이제 그 어느 정도 많은지 비율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네. 소득 수준은 사실 모르겠는데. 네. 마찬가지로 항상 비판적인 수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지 네네. 항상 판단하고 별로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은 맹신하면 안 된다. 그쵸. 그게 중요하죠. 네, MBTI 믿거나 말거나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점점 얘기를 나눌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한 것 네. 중에 하나였는데 MBTI 콘텐츠들을 여럿이서 되게 뜨겁게 즐기고 있다 보니까 네. 아 역시 MBTI는 과학이야 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과학을 뭐 잘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MBTI는 과학이야, MBTI는 뭐 심리학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말에 대해서 무조건 불신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과학이라는 게 무언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과학은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검증이 되고 네. 그리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늘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MBTI는 과학이야. 그건 어느 정도 내가 일상에서 그 결과대로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고 싶겠지만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맹신을 위험하고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는 늘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최근에 이게 좀 이슈가 됐는데 네. 기업에서 이제 채용을 할 하거나 뭐 알바를 구하거나 할 때 네. MBTI 기재를 요구하거나 뭐 아, 네. 특정 MBTI 지원 바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기재를 네.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그걸 넣으라고 했을까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MBTI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싶고 수용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 채용 장면 자체가 지원자를 뭐 이해하려고 이걸 본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채용 장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몇 가지 스펙을 가지고 그 지원자를 판단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히 인간의 성격을 그런 어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채용을 하고 나서 네. 어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집단이니까 잘 지내기 위해 활용해보자 네. 뭐 그런 걸로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단계에서 특히 약간 갑과 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좀 채용하는 사람과 면접자가 사용하는 특히 채용 장면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도구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너무 비판적인가? 아니면 네. 좋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맞아요.
아무리 이게 사람 성격이 다양한 것이라고 해도 외향형이 사회적으로 좀 더 좋게 받아들여지거나 네. 이런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성격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맞춰서 우리 MBTI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격 중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특히 그 유형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요즘 참 고민을 많이 하죠. 네. 우리 딸 같은 우리 첫째 딸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첫째 딸이 INFP인데 INFP인데 네. 특히 이 INFP 중에 본인의 약간 내향적인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사회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 많이 요구를 하죠. 네.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라고 하고 네. 자기를 드러내고 막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뭔가 되게 사회생활 잘하고 네. 좀 성공적인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기준이 있는데 꿀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네. 내 성격을 가지고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네. 그 내 성격, 나만의 대처 방식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네. 빠르고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보통 얘기할 때 이제 MBTI를 강의를 할 때 네. 이제 사용하는 참고 자료, 영상이 있는데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네. 그 EBS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심리학과 관련해서 유용한 그런 다큐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한 번씩은 봤을 텐데 네. 인간의 성격 3부작, 특히 3부가 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다큐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좀 힘든가, 이 사회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리더들은 되게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통계를 보면 네. 내향적인 리더들이 더 많아요. 리더가 되느냐 성공하는 애를 결정하는 것은 외내향성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성실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거기 내향적인 리더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리더의 위치에 올랐을 때 내 내향성으로 인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네. 리더라는 것은 좀 앞에 나서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나를 어필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네. 내가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될까? 내 경험을 해봤더니 그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게 없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내향인인데 이 내향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리더로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리더는 자기는 신입사원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많이 하는 비대면 방식. 그래서 자기 그 회의실 거기서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틀어준 거죠. 신입사원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들하고 좀 이제 리더하고 사장이면 회식도 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게 좀 막 그런 거예요.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그래도 좋은 어떤 인상을 주고 싶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뭐냐면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때 이제 앙케이트 같은 걸 해서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그 취향에 맞는 선물을 사서 트리 밑에 놓아둔다는 걸 가져가라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나를 제대로 알고 맞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 다큐 궁금한데 네. 저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제가 뭐 정보를 남겨놓을 테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수합했을 때 네. 약간 고민을 말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저는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네. 질문을 읽을 테니까 교수님께서 좀 간결하게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TP는 진짜 무성애자가 맞나요? 과연 MBTI 유형이 성적 지향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네. 명쾌합니다. 네. 저는 쉴 때 쉽게 무기력해지고 다시 일상의 활기를 되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INFP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게 예시에도 INFP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나는 많은 성격 중에 INFP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딸 INFP인 딸한테 물어봤더니 네. 나는 이게 쉬면은 뭔가 이게 점점 더 침잠에 들어가면서 다시 공부할 때 너무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받아들이는 그냥 하자.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검사에도 똑같은 MBTI가 나오지만 네. 결과랑 자신의 성격이 전혀 안 맞는다는 사람들은 대체 뭔가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MBTI 유형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심리적인 선호 경향성을 찾는 거잖아요. 네. 선호 경향성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성격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한데 네.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성격대로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편안하게 내 선호 경향성을 막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내 그 본질은 그렇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제 다른 성향을 꺼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게 나의 성격처럼 느껴져서 MBTI 유형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결과에 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또 그렇다고 뭐 되게 자책하거나 왜 이러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편안하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래도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좀 스스로를 토닥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MBTI를 알고 나서 오히려 스스로를 그 유형에 가두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도 많이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주로 많이 쓰는 건 반대 성향이라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감이나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뭔가 이해가 안 가거나 상대방이 뭐 좀 갈등이 생겼을 때 I라면 어떻게 했을까? F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생각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게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MBTI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조언 또는 약해지기 쉬워 조심해야 할 부분 등이 궁금합니다. 전 인프피고 제 유형이 좋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강박을 주는 것 같아서 가끔은 네. 혼란스러워요. 이 나쁜 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네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게 굉장히 그 특히 이제 MBTI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그런 설명이 많이 있던데 그중에 이제 인프피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게 인프피 유형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네. 또 스스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남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또 잘 살고 싶고 그런 어떤 욕구를 반영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누가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네. 그게 나라는 어떤 그런 좀 당당함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인프피가 뭐 얘기했지만 좀 소심하고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신중하고 섬세하고 남을 배려를 잘하면서 네. 굉장히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나의 강점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직장 상사가 전부 P 유형이고 네. 인턴이 전부 J 유형입니다. 인턴 모두가 부서 체계가 없는 상황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상사가 P면은 뭐 맞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뭐 인턴이 J면은 본인이 뭔가 체계를 만들어 제안을 하거나 네. 다행인 것은 P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좀 체계는 없지만 좀 융통성이 있고 좀 맞아요. 유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J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도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집단에 다양한 유형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서로 안 좋을 땐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만 서로 이제 마음가짐만 난 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인티제 제 유형에 네. 대한 질문인데 네. 페르소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인티제에 대해서. 왜냐면은 페르소나도 결국 칼 융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인티제이지만 페르소나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은 페르소나를 사용함에 있어서 나의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 페르소나들이 모두 나의 능력, 자아의 다양한 내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페르소나라는 게 자아의 가짜 모습일 뿐인가요? 아니면 노력 여부에 따라 자아가 다양한 모습을 수용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페르소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페르소나는 뭐 가면이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네. 그 가면을 우리가 왜 쓰느냐. 네.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나의 부족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숨기고 싶기 때문에 네.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는 것인데 그 가면을 써서 내가 너무 불편하면 사실 언젠간 벗어 던져야 되겠죠. 네. 근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내가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면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직설적이고 네. 돌치고 팍팍 던지는 스타일이지만 네. 가끔 아까 얘기했지만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F라는 좀 부드럽고 굉장히 수용적인 네. 굿 리스너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 관계가 너무 불편하면 문제겠지만 나는 그게 불편하지가 않고 네. 나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뾰루 전화를 벗어던질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역시 네. 내가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위선이나 가식으로 느끼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만 않는다면 네. 다양한 나의 모습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MBTI가 3개가 나오는데 네, 전부 많이... 들어맞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해가면 좋을까요? 들어맞는 느낌이 없다고요? 이건 이제 누군가의 이제 궁금증이죠. 왜 들어맞는 느낌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내가 이 검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해서 답을 했는지 혹은 내가 되고 싶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노력은 하고 있는 네. 그런 나를 생각하면서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나 내 태도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조금 위험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네. MBTI 중 가장 남들에게 호감을 받기 좋은 MBTI는 무엇인가요? 위험한 질문인데 되게 단호박인데 대답이 아니요. 네. 왜냐면 이 가장 이상적인 MBTI라는 게 네. 보면은 뭐 아까 여기도 질문이지만 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MBTI, 네. 뭐 바람직한 MBTI 맞아요. 이게 누가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이 누구냐 누가 이거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적인 MBTI나 네. 이런 건 달라질 수 있어서 딱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내가 좀 되고 싶은 부러운 MBTI 유형들은 있죠. 네. NFJ 뭐 이런 약간 맞아요. 나는 특히 내가 요즘에 이건 되게 개인적인 얘기긴 네. 하지만 나의 그 막 논리적이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어하고 되게 뭔가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뭐 좋게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개인적으로 별로일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허술해 보이지만 네. 조금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 기도 한데 네. 그게 편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부러운 유형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건 없다는 그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강경 T인데 항상 네. 공감 잘하는 사람들을 동경하며 저도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감도 연습하거나 배울 수 있나요? 쉽지는 않지만 네. 연습을 할 수는 있죠. 공감을 엄청 잘하는 뭐 원래부터 잘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아까 뭐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를 보면 의식적으로 네. 아까 이런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아 약간 이런 순간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끝으로 고민 상담형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의 목적인데요. 네. MBTI의 그런 인터넷에서 활개치는 그런 오용을 좀 줄이고 도구로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지금 쭉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들 안에 이제 그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네. 어디까지나 이 MBTI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성격 검사들이 나와 너를 이해하고 네. 우리의 다른 점,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아! 너 인프피, 아, 엔트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단순화시켜서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성격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이렇게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성격 유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게 적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네.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영상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저와 학부생인 저와 교수님과 정말 배운 게 저는 많았는데 네. 인터뷰 소감과 함께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홍해준 학생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런 인터뷰와
그럼 MBTI와 이런 어떤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냐면 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ENTJ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내가 되게 N이다 보니까 막 BU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이 MBTI라는 게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나도 되게 놀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MBTI를 처음 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라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MBTI를 대학생 때 처음 하고 되게 충격받았던 게 나는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빨간색인 거예요.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친구들도, 우리 형, 내 형제도 네. 다 빨간색이다 보니까 그런 양육과 거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빨강 파랑이 섞인 보라색이 되잖아요. 네. 보라색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편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와 내 남동생과 그런 갈등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면서 나는 파란색이구나 라는 내 색깔을 찾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색깔을 찾아가자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색깔을 찾는 그런 영상 기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김수환 교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저는 사실 MBTI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네.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몇 단계를 좀 성장한 좀 많이 배워가고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이렇게 깨우치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이 네. 현명한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어렵사리 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나를 좀 더 알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들을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